아, 정말 많은 봉사를 하고 떠나는 혜준 형제. 아쉬움과 또 새로운 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많이 활동했던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매처치를 12월 말부터 다니다가 6월 말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24살 지혜준입니다. 좀 교회 분들께서는 저를 설거지 하는 분으로 많이들 알고 계셔서 저도 제 어떤 정체성을 설거지에서 찾게 된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참 많이 설거지를 했는데 참 뜻깊었고 너무 행복한 기억입니다. 저는 교회 분들한테 좀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고 또좀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께는 모르는 분들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를 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여기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작은 봉사로 성도분들의 감사합니다란 인사를 통해서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게 저한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일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해 보았습니다. 혜준 형제가 생각하는, 아, 내가 가더라도 이 친구가 내 자리를 딱 채울 것 같다 하는 생각나는 인물 세 명만 한번 세 얘기해 명만. 볼게요. 아, 제가 이 말을 하게 되면서 그세 명에게 큰 부담이 갈것 같은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범진 청년이고요. 굉장히 이제 힘이 좋고 아주 싹싹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잘하면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 또 지나갈 수 없죠. 우리 윤태현 청년. 또제 동갑으로 친구인데 아주 제가 설거지를 할 때마다 옆에서 많이 보조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보조 딱지를 떼고 전면으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데에서도 봉사를 많이 해주시긴 하지만 참 정민이 형이 참 성정민 청년께서 서포트를 참 잘해주시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접시를 치우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완료된 것들을 닦아주는 역할을 참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아주 행복하게 떠나겠습니다. 와, 그럼 혜준 형제 볼때그세 명이 만약에 여기 설거지 팀에 운영이 된다면 몇 인분까지 가능할까요? 그세 명이 풀로 가동이 된다면? 또 저희가 또 교회를 다닌 성도의 입장으로서 또 부흥을 또 기도하고 있는 만큼 그세 명의 그런 어벤져스급 라인업이 확정이 된다면 지금 있는 한 3배, 한 150명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도를 하면서 지내겠습니다. 교회 공간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곳도 있는지 혜준 형제는 구석에 항상 많이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편한데 한번 자리를 잡고 앉으면 거기서 좀 대화를 아, 더 네네. 그러면 제가 항상 밥을 먹던 공간인 요 정도 자리에 네.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교회랑 축구샵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게 제 기억에 정말 그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이 딱 아, 적합한, 우리 팀이 왜냐면 너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 인터뷰처럼 네. 뭔가 좀 그때 뭐 준비가 토요일날 경기를 하는데 목요일까지 11명이 안 나와서 이거 어떡하나. 아, 그때 생각이 나네요, 지고 올것 같다라는 이제 주변 진짜. 네. 분들의 어떤 그런 김 빠지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선전을 해서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요. 기억에 남네요. 맨하탄을 같이 걷는 그 루트워십 이제 뒤풀이 개념으로 했던 그 행사가 기억에 남는데 날씨가 조금 후덥지근해지기 시작하는 날씨여서 좀 힘들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저희가 주일에 만나서 예배 끝나고 잠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궁금해지지만 더 깊게 대화를 하지 못하고 헤어져야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말 제가 같이 하고픈 분들과 팀이 돼서 원 없이 대화를 할 수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뒤풀이에서도 되게 가족 같은 느낌이 진짜 우리가 가족이구나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어서 그게 참 기억에 많이 우리 아까 우합지졸이 남아요. 지금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됐고, 그렇게 하는데 축구팀 멤버들에게도. 네. 사실 축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스포츠를 하면서 이기고 지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같이 호흡을 맞춰보고 같이 무언가 이렇게 호흡을 나누는 과정에서 느끼는 친밀함을 즐기시는 분들이 하는 축구가 훨씬 더 재밌고
오래가고 실력도 빨리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본 매처치 멜 FC는 정말 그런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저는 이제 장기 원정 훈련을 가는 셈이지만 제가 돌아왔을 때 감히 제가 주전자를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전력이 강해졌으면 좋겠고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느낀 매처치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이제 세 글자 따스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뭔가 차갑지도 않은데 굉장히 사람 냄새 나면서 무언가 되게 적당한 거리에서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제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 같아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연락을 많이 하는 건 당연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건강 항상 꼭 챙겨주시고요. 저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를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으니까 저도 기억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